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앞으로 오셔서 제가 뱉는 성수를 많이 먹어야 합격을 빨리 할수 있어요. 너무 뒤쪽에 가시면 안 돼요. 앞쪽으로 앉으세요. 그냥 편한 대로 앉으세요. 너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저희 책상도 여러분 편한 대로 영어 시간은 말 그대로 좀 배고프다 샌드위치라도 갖다 놓고 냄새 풍기지 않고 조용히 드시면 됩니다. 자, 인사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All free section, 다시 말해서 공전무 여러분 카페에 오시면 충분히 볼수 있는 영어, 확신할 수 있는 영어로 오늘부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뭐 재소개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서론이 있어야 그죠? 날씨 좋죠 오늘? 밖에? 기분도 상큼? 자, 늘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굳이 스티브 쌤입니다. 이름이 좀 나름대로 컨트리 스타일이라 앞에는 미국식으로 뒤에는 그죠? 한국식인데 영어로 표기를 했어요. 혹시 저보신 분 어디에서나 처음 봐요? 그래? 공부 좀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인터넷상에서 떠든지 영혼이 되어서 떠든지 한 10, 2, 3년 됐네요. 강의 공무원 강의한 지는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대전도 있었고 초창기에는 2002년부터 서울에서 신림동에서부터 노량진, 종로, 강남 이런 데를 구천을 떠도는 선생처럼 자 그래서 제가 저 시야를 벗어나지 마라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대부분 이제 한 열심히 했는데 실패를 하는 경우에 좀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제가 늘 이동하면서 여러분 그저 여러분을 딱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지 말고 배가 고프다 그러면 선생님 저 밥이나 한끼 어떻게 적선하시죠? 이러면 제가 기꺼이 사드리겠습니다. 나누는 정이 있어야지 그죠? 아, 긴장하시지 말고 여기는 무슨 훈련소가 아니에요. 그냥 뭐 필기도구 있으면 꺼내놓으시고 복사물 와야 되죠 참?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2007년부터 시험이 공개적으로 공개되고 그 다음에 통합회에서 같은 날 시험을 치르게 됐죠. 그죠? 4월 첫째 주 토요일 날 국가직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지방직은 한 달이나 두달 안에 그 국가직이 치러진 다음에 대부분 시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패턴의 시험과, 그리고 또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시험들이 시작이 되고, 2회, 3회 걸쳐서 시험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영어 숙제죠, 그죠? 과제이기도 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습니다만, 우선은 how to study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하는 거죠. How to study. 열심히 합니다. 머리에 수건 질끈 메고, 여러분이 그죠? 초심의 마음으로 계속 공격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간에 할수 있을 것 같은 에너지로 하게 되는데, 자, 제가 제일 먼저 권하고 싶은 거는, 자, 지금 놀고 싶다. 노십시오, 편하게. 그 다음에, 아, 지금은 공부가 집중이 안 된다. 그럼 쉬십시오. 하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타임이 딱 왔을 때, 집중해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장수생이라고 표기하는데, 장수생이 되어서 가서 반사적으로 아침에 좀 나름대로 그죠? 가방 싸가지고 가서 도서관이든 학원이든 열심히 공부하고 저녁 때 오고. 물론 그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다 지내야 될 시간인데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저한테도 10년이 넘게 되니까 좀 보이더라는 거죠. 저도 1, 2년 차 강의를 할 때는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진짜 침막 튀면서 침 한번 뱉으면 저기 강의실 끝까지 갈 정도로 그런 열정으로 소리 높여 강의를 썼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에너지도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 지혜가 생깁니다. 어떻게 이것을
앉아 계신 분들 앞에 소화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주변에서 많이 열심히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그 수천 수만 명의 수험생들이 반복되면서 제가 얻은 노하우. 자, 쉴 때 쉬고 놀 때 놀고 하되 공부할 때만큼은 딱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요즘엔 다 멀티플레이어라고 해서 뭐 옆에 카톡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도 보내고 그 다음에 심심하면 전화 오면 나가서 강의 중간에 뭐 전화도 받고 이런 생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할 때는 딱 제가 봤을 때 전화기 딱 꺼놓고 학원에 딱 들어가서 공부 딱 하고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딱 그죠? 턴온해서 그 전화기 받고 이런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훨씬 빨리 합격을 했다. 그 지금 뭐냐 하면 내가 공부하는 순간만큼은 나를 간섭하지 말아줘. 나도 타인에 의해서 간섭당하지 않고 나도 타인을 간섭하지 않고 이렇게 딱 절제된 시간에 만큼은 철저하게 집중하라. 이것이 바로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노하우입니다. 첫 번째, 컨센트레이트 온,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해야죠. 스토커처럼 막 즐기게 따라다니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뭔가 내가 계속 그저 치근덕거리니까 반응이 안 좋다 그러면 작전을 살짝 바꿔야 됩니다. 밴딩 게임을 해야 되죠. 그렇죠? 슬쩍 물러나는. 그래서 내가 뭔가 피곤할 때는 빨리 일찍 좀 주무시고 다시 머리를 아주 맑게 만든 다음에 공부할 때는 딱 집중하고 이런 자기만의 절제를 너무 길게 하지 말고 할 때 딱딱 그 시간에 하라는 거죠. 이게 좋은 방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제가 정하고 싶은 두 번째 방법은 뭔가에 대해서 제한하라는 거예요. Restrict on.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영어 공부 시간을 9시부터 1시까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9시부터 1시까지면 몇 시간이에요? 4시간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 4시간을 주구장창 공부할 수 있어요? 아유, 안 됩니다. 인간은 20분 정도만 집중하면 뇌가 벌써부터 주인님, 나 피곤하니까 좀 쉬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4시간 공부하지만 쉬는 시간을 빼면 한 3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 3시간 안에 딱 제한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내 능력으로 20페이지를 공부를 할 수 있어. 그럼 20페이지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플러스 3, 4페이지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23, 4페이지까지 내가 제한된 시간에 공부를 하겠다. 딱 제한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그맨 이윤석 씨가도 권장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4시간 공부한다면 열심히 계속 보면서 나름대로의 속도로 4시간을 열심히 공부하고 done 해버리지만 실제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아주 집중해서 하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1시까지 공부하는 거에서 25페이지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이 3시간이라도 그걸 끝내고 나머지 1시간은 좀 쉴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자녀 교육 참고하기에 아이가 야, 너 맛있는 거 먹었지? 놀았지? 그럼 이제 공부해야지? 그러면 엄마 아빠가 권장을 할 때 그렇죠, 공부해야죠 그래 놓고 걔가 한 30분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을 할당받게 되면 나름대로 열심히 30분을 하는 것 같지만 그 30분 동안 있죠,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오더를 내리는지, 야, 너 30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자, 아빠가 엄마가 너 열심히 해서 20분 동안 공부 딱 하면 10분 더 놀게 해줄게. 그럼 애가 막 집중력을 발휘해서 20분 동안 막 공부를 한다는 거죠. 다만 반드시 뒤에 테스팅이 있어야 돼요. 20분 동안 진짜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얘가 가짜로 했는지 검증을 해서 네가 질문하는 거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너는 20분에서 공부하고 10분을 더 놀 수 있어. 이렇게 주문하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때, 야, 지금부터 나는 수험생인데 지금 짱창 몇 달이 걸릴지 몰라,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지 라고 하는 암시적인 머릿속에 있는 그 외침을 가지고 공부하면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그때 매 순간 공부할 만큼의 시간에서 딱 정해놓고 내가 3시간이면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하고 또 다른 공부를 한다 이런 부담을 갖지 하지 마시고 3시간 안에 여기까지 끝내고 그것이 설사 30분 일찍 끝나더라도 나머지는 여러분의
뇌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해서 또 하시는 겁니다. 결국 첫 번째 맥락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세 번째는 회독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죠? Repeating. 자, 뭔가 반복하는 것을 계속해서 온 진행해 가야 됩니다. 제가 끝에 다, 그죠?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걸 떠나서 마지막에 다 온자를 붙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이 수험생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서 나름대로 살아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진행한다는 것도 반복해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게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책이 200페이지가 있어요. 200페이지의 책을 철저하게 한 달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한 달 걸린다고 그러면, 저거를 나는 사실 있죠, 한 달에 두 번이나 세 번을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처음에 대전에 있는 나름대로, 서울에 있는 나름대로, 부산에 있는 나름대로 어떤 내가 가봐야 할 곳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두 시간 내내, 그죠? 거기를 그냥 전체적으로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지도를 펴놓고, 자, A포인트, B포인트, C포인트를 쭉 한번 줄거리를 잡아서 가보고, 다시 돌아오면서 사이사이에 놓친 곳이 있으면 다시 거기도 재미있는 곳을 찾아가고, 서울 같은데 지하철을 타보시면 종로로부터 시작해서 순환선 2호선을 타고 사이사이에 가볼 만한 곳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런 하나의 곳에 가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2호선이란 순환선을 쭉 타면서 큰 곳을 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좀 더 약간 더 봐야 되는 곳을 보고, 이러면 머릿속에 반복이라는 회독수가 살아나서 결국은 모든 것이 세계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권장해 주고 싶다. 첫 번째 공부하는 방법은, 그 공부하는 시간이 각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집중하라. 그리고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시간을 무조건 늘려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아주 열심히 딱 여기까지 공부하고 남는 시간은 여러분을 충분히 머리를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 세 번째, 반복하는 회독수를 늘릴수록 그렇게 공부의 방법은 훨씬 더 확실해진다. 자, 그래서 교재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아직 교재가 이제 손아귀에 주어지진 않았을 거니까 딱 교재를 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렇습니다. 지금 그 첫 시간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전범위 절대 출제 포인트 베스트 30입니다. 바로 나눠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그 다음 단원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공부하려고 하는, 그죠? 예, 뒤에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수업이 이루어지겠지만, 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영어에서 뭐 공무원, 경찰, 뭐 모든 영어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이건 나온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30개 정도 된다고 나는 자신해요. 그거를 먼저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운이고, 저 또한 그것을 먼저 얘기해 줍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세하게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좋으니까 다음에 나머지 것도 들어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로드맵을 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공부를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는, 그죠?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적어도 10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나름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1장부터 끝장까지 반드시 나오는 것을 쭉 30개 정도로 압축했습니다. 제가 패러다임을 별표를 3개 딱 주는 것은 반드시 시험에 어떠한 시험이든지 나오는 것이 되는데, 그거 30개를 지금 정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별표 2개짜리는 뭐냐 하면, 별표 2개짜리다 그러면 이 2개짜리는 반드시 이제 지금 현재 메이저리거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메이저리거에서 러브콜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스탠바이 상태에 있는 중요한 것들이다. 이게 별표 2개. 이게 한 30개 정도 된다면 얘는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시생이니까 혹시라도 변수에 대비하거나 어떠한 이변에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은 있어야 되니까, 늘 고시생으로서 예상 문제를 풀 때 가끔씩은 등장하는 그런 문제가 여기에도 적어도 50개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한 챕터를 20로 봤을 때, 20개과를 봤을 때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들은 100여 개에서 150개. 이 안에는 구문도 있고 내지는 어떤 어법에 관련 것도 있고
또는 나름 그죠? 독해를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상식 같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몰라도 10%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잔영으로. 그러면 여기에 총 지금 130개인데 13개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안다고 볼 수 있고 어사미사하게 들었던 거 한 다시 10% 정도로 보면 100개 정도만 딱 정리하면 책은 사실 자세하게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한 18년 동안 지켜보니까 너무 길어. 공부하는 시간이 길고 너무 지루해. 그래서 끊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짧아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매는 맞아봐야 매가 어떤 건지를 알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짧아도 사람이라는 게 그냥 좀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너무 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변수가 오면 당황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적당하게 맞고 적당하게 그것을 내 것으로 흡수한 상태면 회독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대략 포인트 100개 정도만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저하고 같이 정리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벌써 오늘 30개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30개 쭉 정리하고 나면 상당히 흐름이 빨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시간으로 우리가 딱 만나서 여러분에게 함께 그렇게 오늘부터 이제 쭉 쭉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행복하죠? 해피타임? 아니에요? 그쵸? 행복할 겁니다. 왜냐? 그냥 뭐 즐겁게 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그 목표에 맞는 그죠? 눈높이를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거기 1페이지로 되어 있는 1번 테마 그거 한번 봅시다. 주절 콤마 주절은 불가능하다. 어느 책을 보더라도 이렇게 간결하게 여러분 주절 콤마 주절은 안 돼요 라고 나오는 책 혹시 한 번이라도 본 사람? 어떻게 설명이 서술되어 있느냐? 동사 두 개는 나란히 쓰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장을 한번 봅시다. 문장. 출제 포인트 베스트 30. 멋지지 말입니다. 그죠? 이 준비한 건데 터지질 않네, 이런. 다시 갈게요. 멋지지 말입니다. 하기는 뭐, 유시진만큼은 안 되니까, 그죠? 자, 어쨌든 그럼 그렇고, 출제 포인트 베스트 30인데, 자, 써봅시다. 문장을. He is very honest. I like him 이라고 썼습니다. 마침표. 그는 무척이나 정직합니다. 나는 그가 좋습니다. 뭐 사실 의미 전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우리가 표준어라고 하는 걸 왜 정한다고 그랬어요? 언어에서는 표준어가 없다면 나름대로 그 표준에 맞춰서 우리가 쓰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뇌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다 규칙으로 정하면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 이 말이 잘 발달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연구를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 알죠? 근데 얘는 동사 두 개는 나란히 못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결국은. 그죠? 근데 어떤 문장을 보든지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어 동사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주어 동사를 찾으러 가봅시다. he가 주어고, 그 다음에 I가 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쓴다.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서 그렇지 이걸 처음부터 he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 이런 절을 주절이라고 한다. 왜? 우리가 기왕 종속절이라는 말을 쓸 거면 종속절 말고 다른 절은 없나요? 주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절을 이렇게 나란히 두 개를 쓰지 못한다.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라고 하는 또는 느낌표라고 하는 또는 물음표라고 하는 이 하나의 문장 속에 주절을 나란히 둘 써봐요. 이것 전체는 하나의 집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주인이 두 명이 나타나서 우리 집이라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는 세 들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하나 이렇게 붙여주는 거. 그리고 얘를 이렇게 소문자로 바꾸면 얘가 이 접속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세대로 사는 경우에 종속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함으로 정직해서 정직할 때 정직하자마자 정직하니까 그죠? 정직할지라도 뭐가 될지 모르지만 문장 속으로 나는 그를 좋아한다. 그러면 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자연스럽네. 그죠? 이 종속절입니다. 자, 그런데 꼭 이렇게만 써야 될까요? 문장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콤마를 안 찍고 얘는 물론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쓰는 거니까 대문자로 쓰고 마침표를 이렇게 딱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주절이 하나 마침표, 여기도 주절이 하나 딱 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주절의 동사 한 개만 있으면 단문이라고 합니다. 단문. 그 다음에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안 끝내고 콤마 찍고 여기다가 그리고 또는 그래서 이렇게 주면 돼요. 그는 무척 정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그가 좋습니다 라고 쓰면 하나의 단문과 단문이 등이 접속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을 잡고 있다. 그래서 중문.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에 접속사를 주어서 이렇게 콤마 하나로 분리해 주어도 얘는 종속절과 주절이 겹쳐 있다. 그래서 공문. 그 다음에 요 문장으로는 만들 수 없지만 혼합문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쓰는 방식은 제1번 출제 포인트, 주절 콤마 주절은 안 되고 주절 더하기 주절은 안 되는데 그것을 치유하면 네 가지의 문장이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I have many novels. 나는 여러 권의 소설책을 가지고 있다. Both of them, 그들 중에 두 권은 도서관으로부터 from the library abroad, 빌려온 것이다. 문장의 의미는 자연스럽지만 얘들은 절대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제일 가장 효율적으로 문장을 쓸 수 있습니까? 거기에 both of them의 them 대신에 which를 써주면 간단해지는 거죠. which, 그죠? 그 which를 써주게 되면 both of which 해버리면 이때 which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both of which라고 하면 이때 which는 and them이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아시겠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요거 which로 쓰면 이건 복문의 개념이 되는 거고 요 which 대신에 both of and with 이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콤마 찍고 and both 그 다음에 of them 이렇게 써서 abroad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게 되면 이때는 무슨 문장이 되는 거예요? 중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중문이 되는 간단하게 중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거기 제시되어 있는 거는 I have many novels 마침표 both of them are borrowed from the library 마침표 단문으로 써도 좋고 중간에 and 써서 and both of them 해서 중문으로 써도 좋고 both of which 해서 복문으로 써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걔도 그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두 번째 자 주어 동사가 딱 보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있죠. 거기에 간단하게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 첫 번째 거 했고 두 번째 거는 주동수태라는 말이 있어요. 주동수태. 참고적으로 영어에도 사자성어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어에도 사자성어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주동수태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동동시제야.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본동준동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공부를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하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효율적이고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수업을 잘 이용해야 돼요. 주어 동사를 보면 단수, 복수, 능동, 수동을 반드시 체크하라. 대한민국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죠. 주어 동사의 수일치, 단수, 복수, 태일치, 수동, 능동. 대한민국 시험에 제일 잘 나오죠. 올해도 내년에도 충분히 나오고도 남을 겁니다. 올해 내년에 시험 문제 이거 주동수태
올해 시험 문제 3, 4에 본다 쳤을 때 내가 3번 이상 안 나오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만큼 많이 나와요. 주어동사 보면 수일치. 동동시제는 뭐예요? 갑자기 갈증이 나는데 동동주 먹고 싶다 이게 아니야. 동사와 동사는 주절의 동사와 종속절의 동사는 시제 일치하라. 이게 두 번째 사자성어예요. 세 번째 본동 준동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동사 그러면 그게 본동사예요. 본동 준동 그죠? 그러면 본동사와 준동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좀 이따 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봅시다. The patient. 환자죠. 환자가 누워있다. On the bed.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 대문자로 시작해서 동사 찾고 마침표. 이때 이 동사는 본동사잖아요. 그죠? 주절의 동사.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lie 써야 돼요? lay 써야 돼요? 위에 거 써야 돼요? 아래 거 써야 돼요? 아니, 되게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같이 호흡을 해보세요. 위에 거 쓰면 틀려요. 얘는 자동사. 얘는 타동사? 아니죠. 자동사로 눕다예요. 그 환자가 침대 위에 누웠다. 이렇게 쓰게 되면 주어 동사를 볼 때는 수일치해야지. 단수니까 뭐 붙여야 돼? S 붙여야지. 이해됩니까? 3인칭 단수 현재 동사에는 S나 ES를 붙인다. 얘가 없으니까 얘는 못 써요. 얘를 써야 되는 겁니다. 왜? lie의 과거형 동사는 lay이고 과거 분사는 lain이에요. 그리고 그 환자는 침대 위에 누웠다. 얘가 되는 거야. 응? 내가 1번 가르쳐줬잖아. 2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라고 찍는 사람들은 벌써 방금 내가 주동수태 얘기했는데 또 까먹은 거예요. 언어는 습관이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죠? 그게 뭐냐?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몸에 배지 않은 것들은 자꾸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사자성어로 오죽하면 만들었겠어요. 국어하고 협조를 하려고? 아니에요. 네 자니까 주동수태 동동시제. 그런데 자, 이거를 좀 더 올려가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마침표로 안 하고 여기다 the patient blank on the bed is my father라고 문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침대 위에 어쩌고 저쩌고 환자는 나의 아버지다. 얘가 이미 본동이 나왔잖아. 그죠? 그럼 여긴 뭐 써야 된다는 거야? 준동 써야 된다는 거야. 준동. 준동사가 뭐가 있어요?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 이렇게 이 중에 하나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 답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본동사냐 준동사냐 반드시 빨리 선택해서 밑줄이나 블랭크에 그 선택에 맞는 답을 찾아라. 이 세 가지 올해 어법 문제 보통 네 개, 다섯 문제 나왔을 때 두 개는 기본으로 깔릴 거예요. 요거 중에서. 응? 이게 만약 문장을 쓰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이 사자성어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뒤에 나가면서도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보세요. 주어 동사를 보면 수일치와 태일치를 검증하라. 자, is pp, are pp, was pp, were pp, 수동태죠. 또는 have been pp, 완료 수동태죠. 그죠? 이런 것들은 목적어가 불가능하고 또는 가능한지 판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없다, 있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없다가 아니죠. 그죠? 그런 점. 세 번째 봐요. 동동시제. 주절의 동사를 V1으로 보고 종속절의 동사를 V2로 봤을 때 시제 일치를 검증하라. 동동시제하라. 대신 거기 예외가 있잖아요. 역사적 사실은 언제나 과거를 쓰고 불변의 진리, 속담이나 격언은 언제나 현재를 쓴다. 그죠? 자, 그렇잖아요. 보세요.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콜럼버스 발견하였다. discovered 무엇을 that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the earth was round. 시제 법칙을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여러분이 아는 상식적인 것으로 봤을 때 보시다시피 콜럼버스가 발견했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야 여기에 주절의 동사가 과거니까 여기는 최소한 과거나 과거 완료는 써야지 아니죠 위에서 워즈 쓰면 안 됩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오랜 옛날 수백 년 전에 콜럼버스가 증명했을지 몰라도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뭘 써야 돼? 이즈를 써야지 이즈 이런 게 별게 아닌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만 맞느냐? 아니죠 다른 사람도 맞아요 저 정도 어법을 다른 사람도 맞는다고요 근데 쉬운 거 하나 놓치면 반드시 나는 불리해집니다 엄청나게 불리해져 그러니까 쉬운 건 반드시 같이 맞고 좀 더 응용해야 되는 것은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려주면 내가 합격하는 거지 결국 합격과 불합격의 기로에 섰을 때 실수를 줄인다 이게 여러분 전략이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뭐 학문을 개피해서 이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겠다 버리십시오 처음에 제가 한 30분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정도만 우리는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선을 넘을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깊이가 없다 보니까 그죠? 실수, made a mistake 하면 나는 failed,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의하셔야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나온 거 그렇고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자, 동사편에서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테마는 지각사역동사 다 설명 안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자세히 하는 것은 이제 뒤에 챕터별로 나가서 자세히 할 것이고 see, watch, hear 지각동사만 이것만 있습니까? 여기도 앞으로도 그죠? 네 다섯 개, 다섯 여섯 개 더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험 문제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1차적으로 여기에서 다음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역, 이게 지각이고 사역동사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make, have, let란 동사와 get, pose, compare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 아우 저것도 아는 내용이네 그게 아니라 제가 쭉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상담해보면 질문을 수없이 지금도 제가 톡으로 관리하는 친구들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미칩니다 뭐가 미치냐 그죠?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요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가능하면 보내지 마라 답답하니까 공부하다 12시 넘어서 띡띡 보내놓지요 물론 그걸 바로바로 답변해 주진 않아도 가능한 최대한 90% 이상은 해주려고 무척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죠? 이미 엄지적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얘들이 지금 동사, 지각동사, 사역동사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지각동사, 사역동사로 나누어진 9개는 문장에서 다섯 번째 형식의 원칙에 적용될 때 사용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목적어 뒤에 두고 다음에 목적격보호 이렇게 두면 5형식 문장이죠 이때 이 목적어하고 목적보호 사이에는 서로 주어동사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때 목적어가 이거 한다 그럴 때 여기는 준동사를 써야 되는 자리인데 이렇게 투 없이 원형동사, 원형부정사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서로 능동관계가 아니라 수동관계도 될 수 있어요 그럼 뭘 쓴다는 거예요? 과거분사를 쓴다는 거죠 똑같아요 얘도 그렇고 이게 5형식 문장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똑같아요 다 원형부정사 쓰고 PP 쓰는데 얘만 요건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쓴다는 거죠? 투부정사를 쓴다는 거예요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안 쓰고 투부정사 씁니다 그래서 같은 사역동사라도 얘는 원형을 쓰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여기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형인데 얘 같은 경우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라는 거예요 같은 사역동사인데도 그러니까 얘는 위에 오히려 지각동사하고 원리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요거는 다른 투부정사 이걸 꼭 기억해 줘야 돼요 과거분사 쓰고 수동관계일 때는 과거분사 쓰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 지각동사, 사역동사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밑에 잘 놓아드렸죠. 그죠? 이게 핵심 포인트. 자, 다음에 넘겨주시고 5번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시제 법칙의 원리에서 시간의 의미, 조건의 의미, 부사절은 위를 사용 금지한다. 이게 또 무지무지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날씨 좋죠? 내일도 오늘 날씨가 좋은 걸 몰랐어요. 내일도 날씨가 좋으면 내일 날씨가 좋으면 다섯 번째 테마입니다. If it blank fine. 오늘은 못 갔으니 날씨가 만약에 내일 좋다면 we will go to the movies and 그죠? go 예를 들어 영화 보러 갔다가 그 다음에 to the picnics 피크닉 한번 가야지 뭐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하는 날을 미래형으로 주절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will be라고 쓰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 의미의 부사절에서는 이렇게 미래형 조동사를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뭘 쓴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쓴다는 거죠. 이죠. 이게 참 많이 나오죠. 시험 문제, 우리 시험 문제에 주로 이제 경찰 공무원이든 구급 공무원이든 저 이 문제 진짜 아우 징그럽게 많아요. 2007년부터 쭉 문제를 정체적으로 봤을 때 10년치 한 2천 문제 쫙 보면요. 이 어법 문제에서는 얘 같은 경우가 적어도 한 40% 이상은 출제가 돼요. 시청률 30%만 넘으면 대박이죠. 근데 얘는 시청률이 40% 가까워요. 굉장히 출제가 높은 그런 어법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거기 밑에 한번 별표 예문 보세요. 자, 현재가 미래를 대용하고 현재 완료가 미래의 완료를 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문을 준 거 보면 The time will necessarily come when my dream will come true. 거기는 will come과 will come 두 개 되어 있죠? 틀린 거야 그러면? 아니죠. when이라고 하는 절이 이끄는 종속절은 will come이라고 되어 있는데 comes로 쓰면 될까? 안 돼요. 여기서 전제 조건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건 표시 부사절, 시간 표시 부사절일 때지 지금은 when절이 부사절이 아니에요. when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는 the time 뒤에 붙어 있어야 되는 절이에요. 그래서 내 꿈이 실현되어질 그런 때가 반드시 오고 말리라. 그래서 형용사절일 때는 will come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맹목적으로 하나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을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첨가적인 걸 공부해야 되는데 우선은 5번의 테마를 먼저 잘 기억하고 두 번째 그런 예외도 있음을 그냥 슬쩍 머릿속에 잔영으로 남겨놓고 그냥 go, keep going 계속해 갑니다.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조동사 관련 구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이구 된 이런 대수로 바꿔야 되는데 sorry 된이 아니라 대시의 접속사 대 접속사 대수로 바꿔야지 웬텐 자 대수로 바꾸시고 대수로 바꿉니다. 자 주어 동사 대절이다 그러면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단문이에요 중문이에요 복문이에요 그러면 공문이에요. 종속절이 주절과 함께 붙어서 겹쳐서 문장이 만들어지면 이걸 복문이라고 그래요. 웬절이라든지 이프절 이게 다 복문이잖아요. 만약에 내일 날씨가 좋으면 종속절 주절 복문 단문 사이에 등이 접속사 중문 동사 하나만 있으면 단문 근데 이런 때 거도 대절이라는 게 명사절로 뒤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동사 2는 여러분 많이 보시죠? 이 문제도. 그죠? 그래서 여섯 번째 테마는 뭐냐 하면 주어 동사 대절 속에서 동사가 주요 명제형 동사일 때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죠. 이렇게 대시 나오고 그 다음에 종속절이 만들어져서 동사 2에는 뭘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이 핵심 키워드인데 여기 동사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주, 요, 명, 제, 권, 추, 동, 결 여러분 어떻게 암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명제, 중요한 명제, 권고하고 추천해 주니 동의 결정이 되더라. 주요 명제, 권추 동결. 사자성으로 이렇게, 그렇죠? 주요 명제, 권추 동결. 주장, 요구, 명령, 제안, 권고, 추천, 동의, 결정은 여기에 미국식 영어는 should 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기 주장, 거기 하나만 봅시다. 거기 나와 있는 insist부터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밑에 화살표를 보시면 미래 지향성을 담아야 되고 당위적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그냥 그렇게 쓴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사 뒤의 자리에는 원형도 나오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not 원형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should 생략되고 BPP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형만 생각하지 말라. 거기에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의장은 주장했습니다. insisted. The chairman insisted that 이 낡은 법안은 this old law 되어야 한다. abolished. 폐지되어야 한다. 간단하게 써볼게요. 그러면 주장한 내용이 앞으로 이 법이 낡았으니 없앱시다. 이런 미래지향적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당연하다. 이거잖아. 그래서 당위성과 미래지향성. 그래서 should가 생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be가 들어가는 거예요. should be abolished. 법률이 폐지당하는 거지 법률이 폐지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렇게. 요것만 찾는 게 요거 be. 그죠? 테이 친구 be. 테이 친구 좀 모르는구나. 근데 비는 형님이니까 그죠? 여러분들보다는. 자, 어쨌든 간에 여섯 번째는 그런 테마입니다. 이것도 별표 세 개짜리 진짜 많이 나오죠. 여러분 아주 문제 풀 때마다 봤을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일곱 번째 봅시다. 준동사 하면 일반 원칙 세 가지. 우리가 준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잖아요. 그 세 가지를 볼 때마다. 근데 준동사는 진짜 영어의 꽃입니다. 동사적 성질 플러스 명사, 형용사, 부사의 기능이기 때문에 준동사는 동사의 연장선상에서 공부하셔야 되고 동사의 연장선상을 테스팅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고 반드시 여러분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준동사에서 세 가지 준동사만 딱 보면 보세요. 자, 거기 나오는 얘기를 제가 하기 전에 한번 문장을 줘볼게요.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example. Not a star is to see in the sky tonight. 이 문장을 씁니다. Not a star is to see in the sky tonight. 라고 썼어요. 좀 보세요. 별이 한 개도 오늘 밤 하늘에 볼 수 없구나. 이랬으면 틀려요. 무슨 얘기냐? 투부정사라고 하는 준동사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거기 보세요. 의미상의 주어를 체크한다. to see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예요? 의미상 주어를 모르겠다고요? 그 문장 속에서 투부정사와 직접적인 주어 동사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의미상 주어죠? 그러면 스타가 to see 하는 겁니까? 아니지. 우리가 스타를 보는 거지. 일반 주어가. 그러니까 스타는 보여지는 대상이죠?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to see가 아니라 to be seen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미상의 주어를 오브 목적으로 쓰거나 for 목적으로 쓰거나 소유격으로 앞에 주거나 동명사일 경우에는 목적격으로 쓰기도 하고 주격으로 쓰기도 하는 이 의미상의 주어 개념이 오른쪽에 있는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틀린다. 항상 태 개념과 시제 개념도 본다. 보세요. 여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said to be killed in the Korean War.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는 한국전쟁 당시에 전사했다고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틀렸죠? 그렇죠? 어, got it. 빙고예요. To be killed는 물론 그 사람이 전사했으니까 수동형은 맞긴 맞는데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동작에 killed가 포함되어 있는 동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발생했어요. 그러면 태일치를 한 건 맞는데 거기처럼 어떤 일체가 맞죠? 시제가 안 맞아요. 시제가.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To have been killed라고 써서 완료 수동형 부정사를 써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런 게 바로 의미상 주어를 보고 태와 시제를 맞출지 모르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제 태에 따른 분류 네 가지. 그래서 방금 전에 얘 같은 경우는 수동형 부정사, 단순형 부정사, 완료 수동형 부정사, 그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완료 부정사까지. 그런 건 이제 자세히 공부할 거고, 우리가 이걸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지금 로드맵을 그린다고 그랬어요.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자, 여덟 번째,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냐, 현재 분사 할까요, 과거 분사 할까요? 요건 있죠. 전 세계, all of the world,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전 세계 영어를 시험 치를 때 현재 분사가 맞을까, 과거 분사가 맞을까? 와, 이거만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시험 문제는 뭐 세계 속에 영어 시험에 안 포함됩니까? 또 우리나라 같이 또 영어 시험 많이 보는 나라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나옵니다. 꼭 나온다 그랬어요. 반드시 기필코, 반드시 꼭.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얼마나 아는지 한번 제가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man, 그죠? Belonged to the dance club. 자, 그 사람은 댄스 클럽에 속해 있었다. 맞나요? 틀리나요? 생각해 보시고. 자, 위에다 쓸게요. The man belonged to the dance club. 뭐 댄스 클럽 그러니까 분위기 이상하다 그게 아니에요. 요즘 춤도 잘 춰야 됩니다. 춤도 잘 춰야 돼. 건강을 위해서. 자, 자. Is my father 다. 야, 그 댄스 클럽에 소속된 그 남자 있잖아.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빠야. 춤을 너무 좋아하셔. 밑에 거는 맞았어요. 밑에 건 맞은 거예요. 왜? belong to라고 하는 자체가 자동사로서 전치사 to와 함께 쓰이면서 어디 어디에 속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남자는 댄스클럽에 소속되어 있었다. 지금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른다. 만약에 여기다가 has를 주어서 the man has belonged to the dance club 그러면 그 남자도 댄스클럽에 가입해서 지금 그 댄스클럽 소속이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얘가 있으면 현재 완료, 얘가 없으면 그냥 과거 사실이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죠? 영어는 근데 완료를 잘 쓰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동작이나 상태이기 때문에 has를 써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 그 사람 아직도 댄스클럽 가입되어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완료를 잘 써야 유창한 영어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건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여기 분명히 나의 아버지란 부분 앞에 주절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과거분사란 얘기예요. 준동사니까, 그죠? 얘가 동사되고 얘 동사될 수는 없잖아. 그럼 얘는 준동사라는 거 아니야. 준동사니까 얘는 PP라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명사 대명사 뒤에 있는 PP는 항상 관계 대명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is 앞에 who란 말이 생략되고 이렇게 who is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면 the man who is belonged to the dance club is my father 이라고 했을 때 자동사 belonged가 수동태 belonged로 바뀔 수 있나요? BPP로? 안 된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belonging 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현재 분사로. 아시겠어요? 댄스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그분은 우리 아빠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현재 분사 쓸 거냐 과거 분사 쓸 거냐, 대한민국 시험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다. 자, 넘겨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자세하게 제가 쭉 그 현분 과분에 대해서 모든 예를 다 지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시를 쫙 들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얼마나 앞으로 배우게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귀를 쫑긋, 눈을 반짝, 그죠? 긴장하고 들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파트다.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딱 하고 잠깐 쉬었다가, 너무 질게 하면 그죠? 피곤해. 커피 한잔 하고 10분 뒤에 돌아와서 9번부터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잠시 뒤에 컴백 하겠습니다.